성공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것을 100% 해내야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1%라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과거 많은 남자, 임페리얼 마스터 이덕우 인사드립니다. 지난 임페리얼 클래스에서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를 리마인딩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첫째로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야 됩니다. 플러그인이란 말은 우리가 전기를 꽂을 때 설 꽂으면 전기가 안 통하듯이 꽉 시스템에 접목해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백봉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굿 리더십은 굿 팔로워십이다. 좋은 리더는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그건 절대 안 돼요. 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시스템은 저는 이 볼록렌즈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스템대로 안 하면 내가 오목렌즈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내가 애터미에 투자한 시간과 일정이 볼록렌즈로 돼서 쌓이느냐 아니 흩어지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 방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IBO. 우리는 독립자영사업이다.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해 의지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자. 그 솔선수범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공의 확신의 크기가 조직의 크기다. 즉 Y라는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내 목표는 1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으로 내 신념이 높아지면 내 조직도 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절대 긍정.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뭐 스폰서 파트너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나 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조직 전체가 망친다. 네 번째는 끈기. 우리는 주위에 거절이라는 지뢰밭을 계속 밟거나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찌러져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끈기 있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는 열정.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열정 있는 척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척 하다 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여섯 번째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 불광불급 미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 파트너가 미칩니까? 결국 내가 미치면 집단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치지 않았어. 그러면 미친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를 세우고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 그래요. 프로의 반대말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입니다. 포로. 언젠간 되겠지 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포로가 되지 마시고 프로가 되시라는 거고. 여덟 번째는 러닝 바이 두잉. 행동을 통해서 배우자. 즉 우리는 세 마디만 하면 돼요. 써봐, 알아봐, 해봐. 그 외에는 하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할까 하지 마시고 하세요. 틀리면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 성공학자는 팀워크는 옆 사람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전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란을 위해서 진짜 함께 일한다면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수의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보름에 판매사가 됐던 팀장이 됐던 아니면 소비자 10명을 만든 어떤 목표를 세웠던 간에 진짜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사형 당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하려고 노력만 해도 내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그런 훌륭한 자세로 점점 갖춰간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진짜 함께
전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스템에 플러그인해라. 시스템은 네트워크마케팅 60년 역사 속에 그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또 거절을 받고 후속 조치하고 그 후속 조치하면서 스폰서 상담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내가 그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케이 하면 여덟 번째 복제.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게 바로 복제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는 물 흐르듯이 가는 거다. 자, 그런데 가장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애텀에 투자한 열정과 시간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에이코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즉 여덟 가지 행동을 보면 첫 번째 책을 매일 15분 읽어라. 두 번째는 VOD를 매일 봐라. 세 번째는 미팅에 참석해라. 네 번째 애용해라. 자, 1, 2, 3, 4 어려운 게 있나요? 하루에 1%를 나한테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럼 1, 2, 3, 4 한 이유는 다섯 번째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쇼더 플랜은 그냥 내가 느끼고 보고 한 걸 얘기만 하면 돼요. 애터미 아세요? 물어만 봐도 한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해도 무조건 거절받거든요. 우리는 거절을 즐겨야 되는 사업이지 거절을 받지 않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쇼더 플랜을 매일 했는가? 여섯 번째가 소비자 전달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자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제품에 맞아 재구매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와,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네 하고 사업자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전달을 안 하면 사업자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담. 내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스폰서에게 상담해라. 특히나 상담 부분에서 내가 내 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스폰서가. 그중에 자기가 복제할 만한 멘토 같은 사람을 꼭 정해서 그분하고 못 만나면 전화라도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셔라는 거고 여덟 번째는 신뢰 쌓기. 미인 대칭 비비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했는가? 또 내가 오늘 비난, 비평, 불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가? 그걸 체크해라. 그러면 여덟 가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체크해서 스폰서하고 만날 때는 항상 그걸 가져와라. 그 스폰서가 보고 이 사람이 쇼더폰을 못해? 왜 그런가? 물어보고 또 내성적이라 그러면 같이 가지고 근데 하는데도 안 돼? 당신이 쇼더폰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봐. 그래서 들어보고 부족한 걸 체크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내일, 지난달보다 나은 다음 달. 그렇게 내 노력하는 1%씩 성장하는 100명 난 100%잖아요. 그게 200%, 300%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균형 잡힌 삶에 그대로 닿을 수가 있다. 제가 성공자로서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는 바로 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지 말고 뭐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절박하고 간절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성공한 거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애터미 사업은 절박함과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코로나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애텀이란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스템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 열차에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트너가 전부 올라탄다면 언젠가는 성공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대단한 일입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